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하나님의 되심을 알자,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던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어느 때보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소개하는 아합 왕 때였습니다. 아합 왕으로부터 위협을 피해 도망가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함께 읽었던 20장 이전에 19장에 언급되면서 19장에서는 개인의 어려움에 처한 위기를 보았다면, 함께 읽은 20장 이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의 위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장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베나다 왕이 이끄는 이방 나라인 그 아람과의 첫 번째 전쟁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당시 아람을 다스리던 베나다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나다 왕은 작은 나라들이 연합한 이 아람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주변 나라의 왕들인 32명과 동맹하여 막강한 군사력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지역으로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아 통치하던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은 성 안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베나다의 전갈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리다 하며, 아멘. 네가 가진 모든 중요하고 좋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성이 둘러싸여 언제 침략당할지 모르는, 언제 정복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가득한 아합 왕이요, 이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마지못해 화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 베나닷은 다시 전갈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가리라 하며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빼앗으려 하는 자가 빼앗기는 자에게 있어서 그 빼앗기는 자가 주는 것만 받아갈까요? 당연히 아니죠. 빼앗으려는 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죠. 우리 사단 마귀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들의 것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빼앗으려고 할까요? 우리가 주는 것을 빼앗으려고 할까요? 아니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사단 마귀의 권세가 있어서, 사단의 유혹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물질이며, 어떠한 건강이며, 어떠한 행복이며, 어떠한 요소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사단이 우리로부터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자 함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에 그 중간중간 우리들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그 중간중간 요소에 넣어서 우리들을 유혹하며 나아가는 줄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합 왕은 그 일에 있어서는 자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신하들과 의논한 후, 장로들과 의논한 후에 다시 답변을 하게 되는데, 그 요구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선포를 시작으로써 아람과 이스라엘 그리고 아합 왕과 베나단 왕의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때 두 왕에게 있어서 생각지 못한 변수가 나타나는데, 한 선지자라고 소개하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람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 한 선지자의 선포에 아합 왕은 누구를 통해 승리를 주실 것입니까? 라고 물으며 그리고 누가 싸움을 시작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답변이 어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멘. 첫 번째 전쟁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람을 세우시고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주심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전략상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군대의 편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또한 아합의 편이 되어주심으로 부족한 모든 것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써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수많은 유혹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우리는 항상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성도로 살아가는 자신이 과연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유혹받는데 날마다 유혹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편에 더욱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더욱 붙들려 하나님 편에 멀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편에 가까이 있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 속에 증거되어지도록 원하고 기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무려 막한 왕일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품에 거하길 원하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또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아람과에 이어지는 두 번째 전쟁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한 이후 다음 해가 왔을 때 베나닷은 군대를 재정비해 더 보강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전쟁의 패배를 아직 인정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멘.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 그 아람 나라 그들이 의논할 때에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은 산의 신으로 평지에 나와서 전쟁을 벌인다면 자신들이 이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왜 이렇게 산의 신으로만 산 속에서 역사하시는 신으로만 축소하고 제안하고 있을까요? 이는 과거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여호수아 세대 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들 속에서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의 철병과 마병으로 그때의 철병과 마병으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은 여러 산악지대에 요새를 만들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가나안의 병거들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수없이 패배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라는 인상을 가지게 된 것이 그 배경입니다. 또 반대로는 반대의 이야기로 살펴보면 평지에서의 전투는 크게 없었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더더욱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속에서 강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배경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축소하여 제한하고 산의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평지를 전투지역으로 삼아 전쟁을 준비해가는 과정이 이 이야기인데요. 이때에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개입을 하십니다. 이어진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7일째의 전투가 벌어지며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말대로 베나다 왕이 이끄는 군대는 다시 한번 크게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됨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바로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나타내 보이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못한 채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 전까지 말이죠. 그리고 아람의 베나다 왕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 여기며 그 하나님을 축소하며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 혹 우리에게도 이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심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서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에, 우리가 약하여져 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 마찬가지로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줄을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줄을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 마지막 단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5절부터 43절까지의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의 내용을 소개하게 됩니다. 아합은 전쟁에 승리한 후 베나닷을 자신의 뜻대로 놓아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함도 그 이유에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유혹은 날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들 것입니다. 두 차례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지만 아합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그 베나당을 살려주게 되는데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며 자신의 의지대로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베나다 왕을 살려주는 이 일이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22장에서 소개될 내용인데요.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3년 후 다시금 이 아합 왕이 살려준 베나다 왕과 다시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세 번째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세 번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한 죽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죽음이냐, 한 병사가 활을 쏘았는데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틈에 그 화살이 박혀
그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에게 있어서 그런 이에게 있어 결국은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됨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소개되는 이유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며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만 나아갔던 그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그처럼 악한 왕이다라고 소개하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맡기신 사명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진데 이 또한 믿음으로 담대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 때에 이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이 기도하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능력의 손을 펼쳐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내일부터 3주 동안 각각의 정해진 때에 진행되어집니다. 먼저 내일은 유치부 교회가 그 행사를 여름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섬기며 수고하는 이들이나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행하여 나아갈 때에 이 아방을 악한 길로서 더욱더 유혹하는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크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능력의 손을 펼쳐주셔서 파수꾼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이 교회학교 여름 행사 동안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더 나아가 섬기며 수고하고 이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음가운데 심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많을진대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된 승리를 얻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혹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 주시며 더욱 가까이 함께할수록 기쁨 가득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특별히 기도하기는 내일부터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며 일하심을 맛보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 또한 수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들과 소원하는 내용들 주님께서 다 헤아려 주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되어지고 역사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